자, 이번에 할 게임은 더 트루라는 진실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. 네. 스토리는 게임 속에서 비밀을 찾아보세요. 복도를 헤매며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라고 하네요. 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 get in. 오, 연출 괜찮아. 마음에 들어. 영화 같아. 어, 뭐야? 이곳은 어디지? 잠시만. 그 전에 나는 누구지? 이곳 기억이 나지 않아.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? 근데 이거 앞으로 가는 키가 뭐죠? WASD가 아닌 것 같은데? Z버튼이 앞으로 가는 키네? 아니 이거 가끔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설정돼 있는 게임들 이유가 뭐야? 어느 나라는 키보드 이런 세팅이 좀 다르나요? 다른 나라는? 아 콘솔 기반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요? 오 어썸 어 저 앞에 누구 누워있는데? What's going on? 뭐야 누가 총으로 쐈나봐 어떤 남자가 이 진실을 파헤치는 건가? 주인공은? 어, 나 일단 뒤로 가는 키를 알아봐야겠어. 뒤로 가는 키는 S버튼이네. 어 이거 좀 빡센데? 키 기억하는 거? 어 이거 총 있어. 총 못 챙긴다.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나는 왼쪽이다. 아니 오른쪽이다. 아니 왼쪽이다. 뭐야? 뒤에 그림자. 방 안에 같이 갇힌 건가? 어, 아니네. 뭐지? 방금 뭐임? 액자가 하나 있고 길이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. 어, 심장 소리 들리는데? 어 저기 누구 지나갔어. Hey! Who are you? What are you doing? James? John? 어 누가 두드리는데? 계세요? 문 안 열린다. 뭐야? 뭐야? 여기로 가야 되나? 얘 자꾸 문 두드리는데? 발로 차는 건가? 뭐야? 저 정체가 뭐야? 왜 이렇게 멋있... 내가 발로 찬 거야 뭐야? 뭔데? 왜 이렇게 등장신이 멋있는 귀신이지? 어 일단 달리는 키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길을 따라갈게요. 여긴 피가 엄청 많이 묻어있는 복도네? 왜? Why? 뭐? 뭐야? 뭐 나올 것처럼 하더니 계속 이 복도를 가다보면 진실을 알 수 있나봐요. 렌트 안 주어져요. 방금 깨지는 소리 났는데? 어? 이게 뭐야? 마법진? 여기서 뭐 해야 되나? 어? 안 움직여 나. 왜 이래? 오! 뭐야! 사방에 인형들 생겼어 갑자기. 어? 나오나? 누구 온다. He's coming! 뭐야? 나 총으로 쏜 것 같은데? 아 뭐야 꿈이야? 뭐야 놀랐잖아. 응? 어 아까 방에 있던 석상인데? 어 저기 끝에 그림자 보여. 거울인가? 어 난데? 내가 왜?
뒤에 누구 온다. 헐. 움직여지지가 않아. 시야 밖에. 얘 누구지? 정체가 뭐야? 또 사라짐. 뭘까? 어, 여기 누구 앉아있어. 어찌 사라질 때마다 너 멋있는데? 어? 점퍼 보는 것 같아. 부금도 넣어주네. 멋있게 사라질 때마다. 여기 오는 거 아닌가? 다시 돌아가야 되나? 이제 저거 문 열 수 있나 보다. 아까 거울이었죠? 바뀌었지? 왔다 갔다 하니까. 또 방이야. 뭐야? 또 반복인데? 아까 거기 아님? 이번에 다른 거 나오나? 아까랑 좀 다르다, 맞지? 복도 어두워. 또 아까 그 귀신 나올 것 같은데? 아, 깜짝아, 뭐야? 어, 여기 총 있어. 챙길 수 있나? 총, 어, 들렀어. 죽었다, 이제. 나오기만 해. 그 귀신 나오면 이거 쏴야겠다. 그지? 쏘는 키가 뭔지 모르겠지만. 뭘까요? 어? 아까 거기 아니야? 이번엔 총 들고 있어. 아! 그냥 스토리가 그거 같은데? 처음에 주인공이 그냥 눈 뜨고 문 열었더니 누가 여자 총 쏘고 죽였잖아. 근데 그게 사실 나 자신이었다. 뭐 이런 뻔한 클리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? 에이, 그런 진부하고 루즈하고 재미없는 스토리일리가. 뭐 어떤 반전 있겠지. 그치? 야,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그런 뻔한 클리셰를 쓰겠어요? 응? 에이, 설마. 슛! 쏘면! 어, 뭐야! 뒤에 누구 있다! 뭐야! 쏘지마! 쏘지마! 아, 뒤에 놈을 쏘는 건가? 여자를 쏘는 게 아니고? 쏴! 안 쐈나? 죽인 건가?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. 마지막에 왜 뛰어왔어요, 뒤에 있는 놈은? 어? 아, 좋습니다. 아주 멋진 게임이었어요. 뭔지 모르겠지만. 괴물이 멋있는 게임이었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